자, 매체의 특성에 맞게 쓰기 보도록 할게요. 매체의 특성 이야기, 온라인 대화 볼게요. 보윤이랑 친구들의 대화에서 나타난 온라인 대화의 특징. 그죠? 이모티콘으로 뭐를 전달해요? 감정, 표정, 그죠? 뭐 하지? 뭔데? 그죠? 소리 나는 대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구나.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절한 문장 부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문장 부호를 막 쓰고 있어요. 이야기 하더라고. 미안. 어미를 변형하고 있어요. 뭐 하지? 이야기 하더라고. 미안. 그렇구나. 뭔데 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모티콘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 사용의 효과랑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장점과 단점이죠. 그죠? 실제로 대화하듯이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생생해요. 생생해요. 생생하게 전달을 할수 있어요. 우리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쓰면 생생하다라고 그랬죠? 그런 효과 비슷한 거예요. 뭐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짧게 전달할 수가 있고요. 유대감이 형성돼요. 유대감이 형성된다라는 거, 요거 좀 중요하죠. 유대감이 형성돼요. 모르는 말일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내가 그걸 모르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감정이 적나라하게 전달돼서, 그죠? 갈등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익숙해서 일상생활에서 격식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확한 맞춤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잊어버리거나 뭐 저럴 수가 있어요. 전자우편 볼게요.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우편 주소를 소유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편지. 전자우편이라고 그래요. 요즘 이메일 잘안 쓰게 되죠. 예전에는 점점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전자우편. 보윤이가 친구들에게 보낸 전자우편 볼게요. 보내는 이는 보윤이고요. 지훈이랑 소희랑 민정이랑 유민이에요. 특징은 여러 명에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그래요. 그치? 어떤, 그지? 매체든지 대부분 다 보낼 수 있어요. 동시에요. 그죠? 실시간도 가능하고요. 메시지로 보내기에는 할 말이 많고 사진 파일도 보내야 하고 그래서 길이에 제약이 없어요. 또 파일을 첨부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 주소는 여기에 링크했어. 인터넷 주소를 링크할 수가 있어요. 주말 잘 보내고 있니? 그럼 내일 보자. 첫인사나 끝인사나 내용을 보면 비교적 편지처럼 형식에 맞추고 있어요. 그죠? 간단한 이모티콘과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모티콘하고 맞춤법에 어긋난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온라인 대화에서도 나왔던 거죠. 온라인 대화 하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톡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응?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온라인 대화랑 전자우편을 비교해 할게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소통할 수 있어요. 형식이 자유로워요. 전자우편에 비해 이모티콘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오히려 온라인 대화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나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맞기는 하죠. 그죠? 전자우편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비교적 편지, 비교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편지 형식으로 써요. 온라인 대화에 비해 이모티콘이나 격식과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덜 사용돼요. 그래도 덜 사용된다라는 그죠? 자, 문자 메시지 볼게요.
네. 요새는 그 메시 징이라고 또돼 있대. 이게 롤리팝 버전이거든. 거기에서는 메시지라고 했었거든. 참 메시지라고 했다가 이제 메시지라고 했다가 이제 메시징이라고도 하네. 말 수가 있어야 돼. 지은이랑 보윤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거대로 갑니다. 알았죠? 블로그에 넣을 항목을 정하기 위해 방과 후에 반 아이들이 모이자고 하는 내용을 상의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씁니다. 짧은 문장 형식으로 주고받죠. 짧은 문장 형식이죠. 이모티콘을 사용하고요. 문자 언어를 통해 음성 언어로 대화하듯 주고받아요. 소리 나는 대로 쓴 말, 소리 나는 대로 쓴 말, 줄임말, 어미의 변형, 이런 것들이 문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을 해요. 실제로. 목적에 따른 표현 차이 볼게요. 사적인 거가 있고 공적인 게 있어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건 사적인 거죠. 이모티콘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공적인 거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요. 격식을 갖추어 표현해요. 원장님도 그 부모님들한테 문자 보낼 때는 그지 격식을 사용하죠. 다 해가지고 그지 언제 시험 대비 보충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보낼 때가 있고 너네랑 메시지 할 때는 그죠. 원장님도 뭐 온라인 대화랑 문자 메시지의 공통점하고 차이점 볼게요. 얼굴을 마주한 대화와 비슷하게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모티콘이나 통신 언어? 통신 언어는 또 뭐야? 빈번하게 사용돼요. 차이점은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고, 이거는 인터넷 접속이 필요해. 이 요금제가 뭐냐에 따라서 틀린 거지. 이건 씨, 이건 너무했다. 블로그 볼게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보유 기능은 보유인의 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반 아이들이 소통해요. 블로그는요, 사람들이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긴 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카페랑 블로그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블로그는요,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죠?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카페는 원장님이 100개를 만들 수 있어야 돼가요. 그렇지만 블로그는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신뢰성은 어디가 더 가느냐면요. 블로그가 더 신뢰성이 많이 가요. 왜냐면 블로그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요.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기를 칠수 없잖아요. 만약에 사기를 쳐도 다음엔 못 치잖아요. 사기꾼이 된 거니까. 근데 카페는 아니에요. 카페보다는 블로그가 훨씬 더 신뢰성은 많이 간다라는 거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 혼자서 관리하는 거예요. 블로거들은 되게 나한테 보낸 글이기 때문에 되게 집중하고요. 카페는 그러지 않아요. 같이 공유하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올려서 공유할 수가 있죠. 학급 친구들 사진을 대문에 실어 블로그의 운영 주체와 소통 대상을 표시한다. 블로그 운영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블로그에다가 대문에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에 반 이야기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사진 동영상을 올려서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댓글로 의사소통을 해요. 댓글. 댓글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인터넷 게시물을 읽은 사람이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짧게 남길 등인데요. 한번 여기 신상이 있어서 보면은 3시간 전에 원장님이 올렸던 글에다가 누가 짧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그죠? 댓글을 달았어요. 얍얍이라고 했네요. 근데 이 문법에, 그죠? 문법에 어긋난 표현을 썼는데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이 얍하고 느낌표하고 얍만 하면은 이해가 되나요?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죠? 맞아요? 그렇지만 저 그림 밑에 있으면, 저 그림 밑에 있으면, 그죠? 원장님, 최근에, 우리 학원 블로그인데요. 심심해서 이런 거 올려요, 원장님이. 취미로, 그지? 취미로. 이런 거를 올렸단 말이야. 예를 들면, 원장님이 키우는 이런 걸,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러면 댓글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어제 올렸던 거잖아요. 그죠? 어제 밤에 올렸는데, 뭐 출처도 원장님은 이렇게 퍼오면 퍼왔다고 그래요. 뭐 막 달지 않아요, 절대. 막 퍼오진 않아요. 거의 뭐 이렇게 달아주네요. 또 요렇게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거든, 가끔. 그래서 의사소통이 또잘 돼요. 이게 블로그야, 이게 블로그. 블로그인데 원장님 블로그는 글이 많아요. 2,300개나 있어요. 대부분 공부 내용이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올리지만 이런 것도 올리죠. 이런 것도 올리죠. 그죠? 공부에 관한 것도 올라가요. 이것도 다 공부에 관한 건데, 그죠? 근데 최근에는 원장님 개인적인 이런, 그지? 취미, 식물을 또 좋아하니까 이런 거를 또 올려요, 이런 거. 그러면 댓글도 달리고. 요새는 중요한 그런 게 있어요. 카페랑 블로그가 같이 공유가 돼요. 이 글을 카페에다가 똑같이 올려요. 카페에다가. 얘를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글 아깝잖아요. 내 블로그에만 올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 저런 걸 공유하기. 카페에다가 딱 누르면은 내가 저 글이 이 많은 카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게시가 돼요. 동시에 게시가 돼요. 참 좋은 세상이죠. 그죠? 그러면 더 많이 카페 생활도 하고 블로그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카페를 어떤 친구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많이 하는데, 적당한 카페 생활은요, 일단 자기의 블로그가, 그죠? 블로그가, 그죠? 하나 있고요. 이거를 다 날라가지 말고 블로그에는 정리를 할수 있어요, 내가. 그리고 그것을 카페에다 올리면은, 그지? 블로그도 점점 탄탄해지고요. 내용도 많아져요. 블로그는 내가 지금은 게임을 좋아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또 공부에 관심이 있다가, 대학생 되면 또 여러 가지 관심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게 블로그고요. 카페는 때때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운영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카페에서, 그지? 회원으로 활동할 확률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블로그는 계속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기 때 사진 올려놓고 계속 쌓아 나가면 아주 좋은 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공부 위주로 하고 대신 만들어는 놓고 그때그때 뭐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올리고 그러세요. 근데 뭐 요즘 중학생들 카페 활동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블로그 하는 거 보면 죄다 게임만 올려놓고 유튜브 하는 것도 게임 동영상만 해서 뭐몇명 왔다 자랑만 하고 게임 같은 거는요, 유행이 금세금세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기. 자, 우리 온라인 대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문자라는 말도 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블로그 이런 게 있어요. 온라인 대화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시간으로 대화 나눌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전자우편은 뭐요? 파일을 첨부해야 될 때, 또는 격식도 갖춰야 할때 쓰면 돼요. 문자 메시지도 뭐예요? 빠르고 신속할 때, 인터넷 접속 없을 때, 그죠? 이럴 때도 좋아요. 그리고 의견을 교환할 때, 빠르게 교환할 때는 문자 메시지를 쓰죠. 블로그는 뭐예요? 관심사에 대한 글을 공유해요. 댓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해요. 이 블로그에 댓글 같은 게 달리면 핸드폰으로 날라오죠? 그죠? 블로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관심사에 대한 글을 공유하는가? 원장님이 그 별로 보통 관심사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과연 뭐가 중요해? 이 새싹 난 게, 그지? 새싹 난 게, 그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지?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우와 이러면서, 그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글을 블로그에다가 올렸지만 같은 글을 어떤 카페에다가도 올렸어요. 동시에 올렸어요. 아까 11시에, 밤 11시에 올렸죠? 그죠? 그러면 요 이게 식물 기르는 사람들 보면은 원장님이 어저께 올려놓은 게 어디냐면 여기 있죠? 똑같은 거죠? 아이스 플랜트 발화 성공. 그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요. 댓글을 달아줘요. 같은 거지만 그죠? 송도 인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올린 거예요. 내가 이걸 올린 거예요. 이거 55일 됐다. 내가 집에서 길른지. 응?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건데, 원장님이 요거 씨앗, 응? 다이소에서 팔아요. 1,000원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으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오늘 배운 것처럼, 그지? 문법에 안 맞는 거, 이모티콘 다, 그지? 뭐, 다 똑같아, 그지? 다 똑같죠? 이런 표현도, 그지? 그림. 아까 이게 그거 같아. 이게, 통신 언어는 뭐냐? 통신 언어는 아니고. 저건 네이버 스티커죠. 그죠? 그래서, 그, 이모, 저기, 이런, 물결무늬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이모티콘, 그죠? 그러면 커뮤니티가 되니까 원장님도 이런 댓글이 달리니까 글을 여기다 올리는 거죠? 그죠? 관심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많이 힐링이 되고 재미있어요.